자, 그 다음에 요 H활동을 좀더 구분을 봐서 이제 태양. 우리가 이제 태양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알 필요가 있잖아요. 항상 그렇잖아.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그 날씨 변화 이런 거 봐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날씨가 변한다라는 건 이제 원인은 설명은 하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날씨 알아보잖아요. 그래서 뭐 온대저기압 이런 게다 우리나라 날씨거든. 그 열대저기압 이런 것도 태풍 올라오고 이런 거 그런 겁니다. 자, 그래서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를 한번 살펴볼게요.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를 보게 되면 우선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간, 그건 당연히 주기열 단계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질량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필요 없어. 질량 작은 거 중, 태양 정도니까 질량은 작은 애야. 수명이 좀긴 애들이지.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는 다뭐 수소핵융합 반응이 주 에너지원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게 되면 별의 외부층이 팽창하면서 거성으로 진화. 그렇죠? 거성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온도는 떨어지고요. 온도는 떨어지고 반면에 광도 크기는 커지니까 밝기는 더 밝아진다. 요거 이제 여러분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. 그래서 주기열성의 중심부에는 수소핵융합이 주된 원인이고 이제 수소핵융합이 다 끝나면 이게 이제 헬륨이 됐죠. 이러고 나서 어떻든 간에 핵융합을 더 해야 되니까 이제 적색 거성으로 간 다음부터 뭐야? 헬륨 핵융합을 한다 이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요거 그림 보면 주기열에서 적색 거성으로 이제 요 진행할 때 보면 처음에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이 되고 쭉 가다 보면 이제 헬륨 핵 반응을 해서 탄소까지 만들어진다. 그거보다 더 탄소보다 더 이제 원자 번호가 높은 거는 태양 정도 크기인 별에서는 못합니다. 이거보다 덩치가 더큰 애들이 이제 계속 반응을 해서 나중에 철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. 아시겠죠? 예, 그런 거 체크하면 되겠고요.